황희찬, 손흥민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네. 뭐 라이프치히 있을 때는 4-2-2-2 형태의 이제 뭐 좀 공격적인 앞쪽에 이제 네 명의 공격수가 이제 막 밀고 들어가는 형태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온다면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건데 제시 마치 감독이 그래도 또 경질된 이유가 있겠죠. 밸런스가 약간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비에사 감독처럼. 예. 하지만 아시아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기까지 이제 맡길 만한 감독을 찾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감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에이 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르나르 감독보다 더 위에서 뛰었다. 네.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할 새로운 사령탑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황희찬 스승 제시 마치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축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영국에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면접을 마친 이 제시 마치 감독이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재 최종 후보로 3명을 추린 상황이다. 마치 감독이 1순위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가 30일 최종회의를 가질 거다. 그럼 내일이네요? 오 그러네요. 자 지금 현재 정혜성 위원장이 나가서 일단 제시 마치 감독과 협상을 좀 한 것 같고 3명을 추린 가운데 지금 1순위다. 그리고 30일 날 아까 결정을 하겠다 그랬나요? 네네. 예, 그럼 내일이네요. 이게 지금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 네. 단독 보도로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어떤 감독이에요? 제시 마치. 네. 그 제시 마치는 이제 그 전형 그 뭐랄까? 레드불에서 키운 감독입니다. 그렇죠. 요 이제 감독이 뉴욕 시티에 있다가 예. 뉴욕 시티, 잘츠부르크, 그다음에 라이프치, 그다음에 리즈까지 왔던 감독이에요. 이제 그 스타일이 그냥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딱. 아하. 그러니까 그 시티 풋볼 그룹은 레드불은 네네. 레드불도 이제 본인들의 스타일에 딱 맞게 시티 풋볼 그룹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시티가 뉴욕 레드불스 그 팀인데 예. 랑리게 그런 그렇죠. 예, 예. 라이프치히의 딱 스타일. 황희찬 선수가 있었던 짤츠부르크의 스타일. 딱 생각해 보시면 아, 리즈에 왜 비엘사 후임으로 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입니다. 네. 저돌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볼 소유를 하는 것도 소유하는 건데 조금 더 저돌적으로 약간은 뭐 좀 스타일이 우당탕탕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조금 더 밀어붙이는 비엘사 감독의 리즈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내용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네. 영국에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면접을 마친 마치 감독이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최종 후보 왜 기존에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 감독이 4명 후보가 있었고 네. 외국인 감독으로 7명이 있었는데 현재 최종 후보 3명을 추린 상황이고 제시 마치 감독, 저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이 지금 1순위고 내일 최종 회의 거쳐서 회의 후 협상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보도들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나르 감독을 만나러 갔는데 뭐 르나르 감독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그냥 무산됐다. 뭐, 그렇죠. 예. 이런 있고. 약간 해프닝 아닌 해프닝에 대한 것도 나와서 뭐 팬들이 조금 이제 많은 질타라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도 뭐 내정설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죠. 황선홍 감독이 그렇죠. 굉장히 네네네. 막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나 그렇게 네네. 비겁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맞아요.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설정했던 시계가 있죠. 네. 타임테이블. 5월엔 선임한다. 네. 네. 그랬으니까 지금 4월 29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지나면은 바로 5월이에요. 네. 5월에 선임 정식 감독하고 그러면 이제 6월에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대로 하면은 지금 이 마치 감독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온다는 건데 네. 일단 저도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서는 저는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르나르 감독보다 더 높은 클래스에서 네. 감독을 한 그렇죠. 감독이죠. 분데스리가에서 하고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예, 가장 높은 무대에서 뛰어봤던 감독이 오는 거죠. 뭐 귀네슈, 르나르, 뭐 제시 마치 했을 때는. 예. 자, 일단 뭐 제시 마치 감독이 지금 1순위로 급부상했고 이제 내일 최종 회의를 거쳐서 조만간 이제 뭐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좀 정리해서 좀 추후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우리
한국 지금 선수들 몇 명과 스타일은 좀 어떻게 맞다고 보세요? 뭐 봐야 되겠지만 황희찬 선수의 스타일을 아마 참 좋아하죠. 네,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당탕 밀고 들어가고 좀 저돌적으로 부딪히고 황희찬, 손흥민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라이프치히 있을 때는 4-2-2-2 형태의 이제 뭐 좀 공격적인 앞쪽에 이제 네 명의 공격수가 이제 막 밀고 들어가는 형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온다면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건데 이제 뭐 그 제시 마치 감독이 그래도 또 경질된 이유가 있겠죠? 밸런스가 약간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비엘사 감독처럼. 예. 하지만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기까지 이제 맡길 만한 감독을 찾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감독. 아 그렇군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감독들 이렇게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뛰었던 활동했던 감독들 쭉 해놓고 세워놓고 만약에 뭐 제시 마치 감독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뭐 탑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에 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일단 르나르 감독보다 더 위에서 뛰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르나르 감독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뭐 이제 반응들도 아무래도 많았었는데 그보다는 좀 위에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실력이 막 더 훨씬 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네. 봤을 때 어떻게 잘하느냐는 그 미지수니까. 그치, 그런 거. 근데 이제 더 큰 무대에서 뛰었던 경험이 충분히 있는 감독.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 계속 뭐 확정이 아니고 지금 바로 그렇죠. 확정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 만약에 온다면은 전 우리에게도 전 두 가지 의미로 좋다 생각해요. 하나는 일단 좀 트렌디한 감독인 건 맞습니다. 아하. 나이도 이제 중요하지, 이제 50 바로 넘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4, 50대 정도의 이런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감독이고 한 지금 만으로 30 아저 50 하나 가지고. 네, 네. 그런데다가 전술적인 아까로 했지만은 그 레드불 쪽에 쭉 흐름들이 좀 트렌디한. 아, 좋네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러잖아. 야, 좀 전술적으로 좀 트렌디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일단 충족하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격적인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선수들의 면면을 보라고요. 우리 좀 공격적인 자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수비적으로 좀 견고함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수비도 김민재. 맞아. 그렇죠. 수비도 김민재. 네. 공격적인 수비수죠. 네. 그다음에 우리 2선 제일 풍족한 데가 네. 거의 2선이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격적인 자원들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놓고 보거나 트렌드를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온다면 저는 좋은 카드다. 아하.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이 연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뭐 협회가 알아서 해야지. 네네. 우리가 뭐 연봉 얘기까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뭐 협상하고 맞추겠죠. 그 연봉 같은 거는.